네, 반갑습니다. 몬스터 PC의 서준임입니다. 자, 오늘 작업할 PC는 조립 대행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평소에 안 하던 제품이라 영상으로 조금 남기게 되었고, 특징이라고 할 거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RGB가 안 들어간 부분이 없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스트릭스죠. 보기가 조금 힘든 제품이었는데 이렇게 또 보여드릴 수 있어서 조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가보시죠. 화이트 스트릭스 이제 그래픽 카드에 있는 이 친구가 들어있죠. 요거는 이제 스페셜 에디션에만 들어있는 마우스 왕반지입니다. 슈퍼 RGB죠. 옆을 딱 잡아. 화이트 스트릭스 PC 완성이 되었고, 전체적인 느낌은 이제 굉장히 기왕찬란하고 요란합니다. RGB가 일단 전체적으로 적용이 됐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 제품은 이제 밤에도 절대 PC 잊어버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케이스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제 에코의 슈트마스터 라인 P2000이라는 제품인데, 퍼포먼스를 이제 베이스로 나온 제품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전면에 이제 140mm 팬이 총 3장 들어갔고, 후면에 이제 120mm가 한 장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선정리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나오는 케이스들이 선정리 공간이 조금 넓은 게 특징입니다. 중저가형 이제 케이스 시장에서는 이제 케이스 선정리 공간이 좁으면 조금 살아남기 힘들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조립 대행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가지고 오신 부품으로 조립만 해드리는 서비스라서, 저희 쪽으로 이제 AS를 입고시켜 주실 때 이제 공인비가 이제 청구가 될 수도 있고, 부품을 판매해서 하는 조립이랑 이제 뭐 조립 퀄리티에 뭐 차이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머 플러스라는 제품인데, 현 시점에서 이제 서린 CNI 쪽에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 제품이 이제 단종이 돼가지고 이제 제품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뭐 좀 어렵게 돼 있는데, 뭐 조금 위치 조정을 하려면은 슬리빙 케이블 라인과 RGB 라인을 완전히 분리하고 나서 이제 재결합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위치를 한 번, 두 번, 세 번 옮기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뭐 30분씩은 그냥 잡아먹는 그런 구조라서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네요. 뭐 요 제품 이제 신형 제품이 또 나올 거니까, 뭐 저희 이제 몬스터 PC에서 조금 이제 신제품 스트리머 플러스를 사용한 뭐 PC라던가 뭐 RGB에 충실한 뭐 고로 PC 한번 더 준비를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조립 영상인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괜찮으셨으면 이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몬스터 PC의 서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GB. 네. 오케이. 잠깐만요. 아, 네.